많이 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에 편승해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숙박업소들이 지금 위기라는 얘기는 뭐 코로나 때부터 많았습니다. 진짜 지금 호텔이 사라지고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좀 해주신다고 해서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이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지대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호텔은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호텔. 왜 이렇게 호텔에 집착을 해? 예? 아니 그래도 호텔이야 말로 이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예전에 비해서 호텔 갈 일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대부분 호텔에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무슨 활동 하셨죠? 아니 뭐 선바도 호텔 커피숍에 들어갔죠. 나는 선 봤을 때 호텔 커피 딸랑딸랑 이거 그거 몰라? 아 진짜 그거 하셨어요? 진짜 그거 해서 나 결혼했어. 아, 드라마에서만 보던. 우리 수학 그렇게 만났어. 이름 이렇게 저. 서울시 어디 호텔인데 내가 먼저 할 때 딸랑딸랑 김프로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났대. 진짜로. 와. 네? 아 그러셨구나. 진짜라니까. 네? 그 결혼식도 호텔에서 많이 하고. 아, 그렇지. 네. 그리고 뭐 무슨 회사 세미나 이런 것도. 12월 3일 날 딱 만났지. 자, 알겠습니다. 예. 처음이셨잖아요. 그 여자친구도. 첫선이죠. 첫사랑의 예. 첫 결혼. 아이고, 말이야, 네. 다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김프로님. 자, 근데 호텔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 교수님께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저도 우연히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건데요. 네. 그 가끔 학회나 무슨 학술 뭐 세미나 할 때 자주 이용하던 호텔이 있었었는데, 그 호텔에다가 뭐 제가 이번 연도에 뭐 학회장 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 호텔에다 또 예약을 하고 춘계나 추계 학회 일정 잡으려고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아예. 아예. 예.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 뭐 안내멘트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뜨는 거. 네. 그동안 이 호텔을 이용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반포에 있는 쉐라톤 호텔 아니에요? 쉐라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내가 어제 그 지나갔거든. 네. 문 닫았더라고. 쉐라톤 어디 그러니까 팔레스 호텔. 옛날에 팔레스 호텔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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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중국 식당이 맛있었지. 예. 네. 네. 아니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속터미널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아 그거. 예. 네. 네. 그게 얼마 전에 쉐라톤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 쉐라톤 네이밍을 했다가 리노베이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저 닫았더라고. 자,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지난번에도 상업용 부동산에 큰 변화가 올해 일어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몇 군데 살펴봤더니 세상에 뭐 어쩌다가 제가 뭐 그 학술회의나 이런 데 이용하려고 갔던 호텔들이 전부 다 매각됐어요. 제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정말 그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 호텔이실 쉐라톤, 텐데요. 그렇죠. 쉐라톤 호텔 매각됐고요. 네. 그 쉐라톤 호텔은 매각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데 있죠. 예. 부동산 개발회사 거기서 이걸 사가지고 고급 아파트로 변경해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위치가 뭐 사실 굉장히 좋은 데죠. 그렇죠. 아~ 주거용으로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써 있는 게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여가지고 르메르디앙. 예, 르메르디앙. 옛날에 리치칼튼. 호텔. 네. 아, 여기 저 신논현역에 있는 거. 그렇죠. 네. 교통에 아주 요충지인 데가 있죠. 아, 이 클럽 괜찮았는데. 예. 네. 문제 클럽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클럽 아니에요. 클럽 아니고. 그 클럽이에요. 여기가. 그 클럽이에요. 여기가. 네? 여기에요. 여기. 버닝썬? 예, 네, 버닝썬 여기에요. 아 그래요? 나도 하는 걸 정프로가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갔을 땐 그 이름이 아니었는데. 그 뒤에 리모델링해서 버닝썬이 됐어요. 아 그게 버닝썬이에요. 거기가 거기예요. 네. 아.
자, 근데 이 르 메르디앙은 현대건설이 네. 컨소로 인수를 했고요. 네. 여기에는 초고급 그 주상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또 올린다고 해요. 아, 그 때려부시고? 네, 때려부시고. 자, 그 다음에 아. 또 그 밑에는 뭐가 또 있었죠? 제가 안 봤어요. 용산 크라운? 저 우리 동네네요. 용산 크라운? 예, 이것도 요지 있어요. 저 미군 부대 녹사평에서 네. 녹사평에서 쭉 저 반포대교로 가다 보면 왼쪽에 네.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그 결혼식도 많이 하고. 아, 여기 네. 여기도 나이트클럽 있었는데? 아니지, 그거는 저기지. 아니, 호텔 다 그걸로. 나이트클럽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캐피탈 호텔. 아, 그건 캐피탈인가? 그건 캐피탈 호텔이고. 아,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우리 김소련이? 아, 그 우리 지역구니까. 용산이잖아. 지역구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홍은동 이제, 스위스 그랜드. 네, 이건 저희 지역구에 가까운 곳인데. 스위스 그랜드가 원래 저걸로 바뀌었었잖아요. 네, 스위스 그랜드. 원래는 그랜드 힐튼이었죠. 네, 그랜드 힐튼. 그런데 그게 스위스 그랜드로 바뀌어 버렸어요. 아, 그거. 네. 여긴 나이트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부페를 가봤어요, 한번. 아, 부페를 가셨구나. 자, 네. 이거는 동원 INC라는 원래 어떤 개인 오너 집안이 가지고 있는 네. 그 호텔인데 이 오너 집안은 뭐 일제 뭐 자본이다 해서 좀 이슈가 있었었죠. 네. 그래서 소송도 걸려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1,500억에 매각하겠다라고 했더니 무려 14개 회사가 우리 인수 의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찾아온 상태. 그 부지가 꽤 넓죠, 거기가. 예. 여기는 아파트 몇 동은 들어올 그러니까 거예요. 부지가 넓어요. 예. 아, 다 여기는...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예? 다 아파트로 가요, 이제. 지금 분위기가 전부 다 아파트.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쓰다가 너무 많아서 그만뒀는데요. 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안 보이시죠? 예. 해운대 그랜드 호텔, 광진구 한강 호텔, 장안도 아, 경남 호텔 이거 오랜만에 들어본다. 경남 호텔에도 경남 나이트가 호텔. 있었는데. 예. 먹큐어 엠버서도 홍대 호텔 먹큐어 엠버서도 네. 네. 마포 가든 호텔도 사실 우리 금융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호텔이죠. 제가 거기서 선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 저같이 마포에 아, 마포 그 가든이 이게 저기죠. 원래 이름이죠. 원래 가든이야. 원래 가든이야? 네, 원래 네. 가든. 아닌가? 근데 그 홀리데이인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그렇죠. 다시 네. 가든 됐지. 아, 네. 그래요? 아, 호텔은 잘 전문이시네. 모르시는구나. 아, 호텔 전문이시네, 완전히. 뭐 이렇게 호텔을 많이 가셨어요? 내가 호텔 M&A를 몇 번 했거든. 아, 그러셨어요? 하여튼 이 호텔들 다 매각됐다고요, 그러면? 네. 와. 매각됐거나, 거의 대부분 매각됐거나, 제발 우리 사주세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5성급 호텔 또는 4성급 호텔 네. 이런 호텔들이 대거 지금 매물로 나온 상태고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물로 나올 것으로 더 보여지는 호텔이 한 30군데 가까이 있는다는 게 디벨로퍼 생각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텔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따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호텔 신라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매각 의사가 없더라고요. 호텔 신라요? 예. 호텔 신라는 신라 스테이 장소 엄청 잘 된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자산 매각의 의사는 없고요. 근데 이제 호텔 신라의 전체 매출액을 보면 사실 그 옛날에 연세점이죠, 연세점 매출이 거의 90% 이상을 압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호텔업 비중도 작았고 오히려 장사도 잘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몇 해 전부터 대림이 글래드라는 호텔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글래드가 대림 거예요. 대림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대림도 뭐 별다른 아직까지는 움직임은 없고요.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그 파크하얏트라고 또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뭐 특별한 매각 의사는 아직 없고 대우가 송도 호텔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별도 아직 없고.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 빼고는 나름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부티크 형태로 5성급 4성급 가지고 있는 데는 자금 여력이 안 돼서 대거 매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그럼 5성급은 없어지지만 그 4성급 이하 뭐 관광 호텔들은 많이 있겠는데요. 아 이것도 그렇게 단정짓기 어려운 게요. 제가 한 5-6년 전에 리서치할 때 참여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다음 스테이지 한번 보시면. 네. 자, 한 5년 전부터 네. 100억에서 200억대 정도, 그러니까 한 4성급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이게 그 중공 5년 이내에 관광 호텔들이 대거 매물로 나왔어요. 왜 그랬죠? 이걸 이제 자세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원래 이렇게 서울 시내 이런 호텔들이 많이 지어지게 됐던 이유는 2012년 7월에 관광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걸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정을 했는데요. 네. 이 법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법 때문에 일반 건물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을 확실히 완화해 줬고요. 네.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더욱더 호텔업을 나름대로 돈쯤 있는 사람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게끔 해준 건데 관광진흥자금으로 대출을 1% 해줬어요.
거저네? 거저예요, 거저. 그때 기준으로 하면? 예, 진짜 거저예요. 아. 그러니까, 나 여윳돈으로 뭐 한 몇백억 있는 자산가들이, 네. 야, 1% 대출이라고?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100억대, 200억대 호텔들이 정말 대거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억나네. 그때만 이렇게 저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네. 잘 곳이 숙소가 맞아요,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다 이런 뉴스 막 나오고 네. 그때부터 호텔 막 편하게 좀 짓게 해준다. 그때입니다. 아 이때가 그때군요. 예. 예. 그때 뭐 중국 관광객들 막 몰려오고 맞아요. 그럴 맞아요. 무렵이야. 예. 그러니까 예. 빨리 지으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예. 이 100억대 200억대 호텔들을 대거 지어놨는데 불과 5년 정도 됐는데 예. 호텔이 어떻게 증가했냐면요. 2012년도 말 즉 특별법 제정된 바로 그 시점에 네. 서울 시내 관광호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 4, 5성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 관광호텔이 169개였는데요. 예.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 6년 지난 뒤인 2018년도 12월에 이 관광호텔이 440개로 1.6배 늘었어요. 야, 그러고 나서 중국 안 와버렸어. 안 왔어요. 그러니 객실 이용률이 원래 70% 초반까지 갔던 게 60% 아래로 떨어지고 네. 60% 초반으로 내려왔더니만 네. 어떻게 됐느냐?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했고 네. 그다음에 대안으로 분양형 호텔 같은 것들을 또 국가에서 허락해줬거든요. 아, 그걸로 피해 엄청 봤어요. 맞아요. 아우, 진짜 그거 나쁜 사람도 많았구만. 그것 때문에 또 이 업이 더욱더 혼탁해진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다 하나 더 얹은 게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니까 네. 이때부터 객실 요금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관광호텔의 평균 객실 요금이 5성급부터 저기 3성급까지 해서요. 13만 원에서 이때 이제 10만 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줄고 객실 요금은 낮아지고 하니까 대거 10억에서 20억대의 관광호텔들이 매물로 많이 나왔고요. 이때 매물로 나왔던 관광호텔 호텔들의 대표적인 게 그런 브랜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자이너스 호텔 뭐 이런 거 홍대 이런 데 가면 예, 예, 예. 많죠. 그 호텔들이 많이 또 매물로 나왔고요. 그 체인이에요? 예, 체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급들 이런 급들이 또 대거 매물로 나온 상태다. 이 호텔들 보면 모텔보다 쌀 때가 많아요. 가격이요? 예. 네. 모텔도 이게 아니 잡았어? 제가요? 응. 아니죠? 그거 어떻게 알아? 나는 그 괴감만 알지 나는 가격은 몰라. 전 늘 검색을 좀 하거든요. 검색을 해봐. 네. 검색은 왜요? 아니, 검색이 죄입니까? 알겠습니다. 검색이 죄입니까? 아니, 검색도 못해 우리나라에서? 검색이 죄입니까? 우리나라에 검색이 자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번에 네. 관련 그 면도별 추계를 좀 보여드리려고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2년 이후부터 업체 수 증가 숫자를 보면 매년 10% 이상을 꾸준히 찍어왔죠. 2012년 10.5%, 2013년 14.14%, 2014년 21%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광호텔급이 크게 늘어났던 상황에서 특히 경영 상태도 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아, 코로나19가 완전 여기를 숙대받아서 와버려버렸군요. 예.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과정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기회에 이제 호텔에 대한 업의 어떤 현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온 건데 호텔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중에서 서울을 기준으로요. 예. 외국인 비중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 비중? 네. 외국인 내국인과 외국인. 한 20% 됩니까? 외국인이요? 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한 반반은 되는 거 아니에요? 호텔 갈 사람들이면? 객실 이용객 수로 따지면 네. 외국인이 최근에는 한 30%였대요. 30%? 예, 40에서 30%. 네. 그래서 원래는 외국인 비중이 높았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객실 요금의 그 합리화 이런 것들이 점점 진화되면서 네. 네. 내국인 이용객들이 자꾸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국인 이용객들이 객실 이용객 숫자로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호텔은 4성급, 3성급의 비율이 더 높고요.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이요. 아, 특급 호텔 잘 안 가는 거예요? 특급 호텔은 오히려 내국인 비중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의 특성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 기준으로 네. 1,000만 관광객 숫자가 찍힌 지가 한 5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관광 분야의 여러 규제들을 더 풀어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었을 때 여러 투숙 형태 중에서 어느 형태의 주로 투숙하냐를 또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호텔에서 자는 경우는 4분의 3 정도고요. 네. 나머지 4분의 1은 우리 게스트하우스나 유스 호스텔이라는 거 있죠. 그 경량화된 비영리적인 네. 쪽에 네. 그런 곳에서 주무시는 분이 한 또 4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특히 외국인들이 호텔을 이용하는 이 추세 속에서 외국인 중에서 어느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호텔에서 제일 돈 많이 쓰고 갔나 이것도 한번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일본, 중국.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1인당 많이 쓴 그 네, 얘기죠? 네. 저는 그럼 바로 저 아랍 쪽으로 갑니다. 아닙니다. 아니? 네. 1등이 대만이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특이했어요. 네. 아, 대만 네. 관광객이 돈을 많이 써요? 중국은 평균 70만 원이고요. 네. 대만이 140만 원 정도 돼요. 두 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일본 관광객보다 많았어요. 일본이 옛날에 많이 쓰지 않았어요? 일본 많이 쓰셨겠죠. 네. 네. 특히 롯데 호텔 이런데. 네.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 대만이라 이거죠? 네. 자, 그런데 이런 TSMC로 다 먹어가지고 그런가 봐. TSMC로 따불러가지고 대만 아저씨들이. 네. 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외국인 비중이 좀 있는데 이거 네. 이제 문제가 됐고 국내 투숙객들이 물론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거는 절반 정도의 매출밖에 안 되고 네. 그래서 아마 이 호텔업은 당분간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외국은 그러면 이런 호텔 업종이 어떻게 그럼 변화되고 있느냐 네. 이걸 좀 살펴봤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호텔업이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두바이거든요. 네. 두바이. 그렇죠. 두바이 호텔업은 거의 진짜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쑥대밭이 됐어요. 거기 네. 막 1박에 뭐 2천만 원짜리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거기는 워낙 글로벌 호텔 체인들이 많은 곳인데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쑥대밭이 됐어요? 예, 네, 진짜 쑥대밭이 됐어요. 매물로 나온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자가로 이거를 진짜 자체적인 노력으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방법 이게 뭐냐면 공유 오피스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호텔을요. 그 비싼 호텔을? 예.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일 못하고 네. 재택근무해야 되는 회사들이 두바이에도 많은가 봐요. 그런데 집에서는 뭐 아이들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에서 근무하기가 좀 애매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분들에게 호텔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오피스 개념이나 일일 오피스 개념으로 호텔을 완전히 변환하는 것들을 네. 이제 시도하고 있고요. 이걸 그래서 스테이스테이션이라고 부르나 이런 업의 이름을 하나 지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최근 몇몇 강남의 호텔들 중에서 사무실을 그러니까 옛날 호텔 객실을 변형해서 사무실로 주겠다라고 드디어 이제 사람을 모으는 호텔들이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강남에 있는 라마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선정능역에 있는 라마다. 네. 거기 옛날 잘 알 거 아니야. 거기 옛날에 루팡이라고 있었지. 호텔 뭐 그거잖아 저기 그게 라마다가 그게 돈텔마마. 돈텔마마? 그 라마다 호텔 라마다 호텔 그 나이트클럽이 돈텔마마 아니야? 거기도 나이트가 있었나요? 아 돈텔마마에서 아마 루팡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 예. 네. 엄마한테 말하지 마, 돈텔마마. 자, 그래서 호텔을 이렇게 그 오피스로 바꿔주는 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다 나갔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 그래요? 그래요? 다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걸로 내부에서 지금 사무실로 그럼 바꿔서 뭐 한 달이든 하루든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해주고 커피도 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해주고 하면서 쾌적한 형태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보자라는 게 앞으로 호텔업이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그래.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장사 잘 된 호텔, 그러니까 대기업 낀 호텔이야 뭐 그냥 호텔로 쭉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호텔들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아예 팔려갖고 뭐 아파트처럼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런 그 사무실 비슷하게 공유 오피스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들 네.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대기업 호텔들도 네. 서울은 아직까지 버티는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지방에 있는 대기업 호텔들은 이제 대거 다시 또 매물로 나왔는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수학 여행을 거기서 잔 호텔로 제가 기억이 남아서 되게 추억 어린 호텔이 있는데, 한진에는 한진 그룹이 저 제주도에 호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한진 카라고. 예. 네. 또 저기 있잖아요. 그 저기 어디야? 파라다이스에서 갖고 있는 그. 파라다이스 호텔. 아, 그 이름은 제가 몰랐는데 파라다이스 호텔이군요. 그걸 한진에 샀어요. 아, 샀군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네. 칼 호텔을 또 매물로 내놨어요. 아, 칼 호텔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한진 그룹은 외국에도 호텔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호텔도 매물로 내놨. YKK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 제가 호텔 M&A를 했다니까. 아,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제가 용산에 있는 캐피탈 호텔 있잖아요. 네, 네. 그 M&A를 제가 현업에 있을 때 호텔 산업을 다 봤지. 아, 그냥 째로 그 증권회사 임원 되는 거 아닙니다, 정프로님. 아, 자. 그러면 거기 부속돼 있는 수익 그 업장들을 다 분석해야 돼. 그래서 내가 돈텔마마도 아는 거고 네. 경남 호텔 라이트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사인도 그러면 그 돈텔마마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인 같은 것도 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안 거지. 내가 가보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가셔도 됩니다. 그게 뭐 죄입니까? 아니, 수익성 분석을 했다니까. 네. 수익성 또 볼려면 같이 한 잔 또 해보셔야 될 거고. 그렇지. 그건 그래. 뭐 이렇게 지금 호텔업이 네. 황폐화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또 하나 또 방점 찍은 게 하나가 뭔지 우연히 호텔 관계자들에게 들었는데 네. 호텔업에서 가장 그 가성비 높은 수익은요. 네. 객실 수익이 아니더라고요. 가성비 높은 거? 그런데요. 그러니까 부속 그거. 맞아요. 부속 뭐예요? 아니 뭐 아까 말한 호텔마마 이것도 있고 아. 최고는 결혼식이래요. 맞아요. 아, 결혼식. 그런데 지금 대규모 결혼식을 다 못하고 스몰 결혼식을 해버리다 네. 보니까 대관 자체를 크게 못하고 뭐 거기 부대되는 뭐 식사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돌질 않으니까 이게 완전 호텔업이 주저앉은 또 다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하긴 또 요즘에 무슨 저 세미나 이런 것도 아예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조찬 뭐 세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이제. 이제는 안 하죠. 그게 네. 엄청나게 그 돈이 되거든요. 호텔에서 그랜드 볼륨이 다 그런 용이라 맞아요. 말이에요. 결혼식도 쓰고 세미나도 하고 회가변도 하고 그잖아요. 저도 사실 호텔을 제일 많이 갔던 이유가 네. 어떤 높은 분들은 사실 시간 잡기가 애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찬의 전문가들 의견 그때 듣고 오후에 여기저기 회의 뛰어다니고 뭐 그 국회 가고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때 조찬 맨날 하자고 전화들어 오셔가지고 네. 그때 호텔을 많이 갔는데 진짜 작년 한해 조찬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런 이제 호텔업이 지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을 정도로 네. 그러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망 하나 해드리면 네, 네. 그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일단락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겨울을 견뎌냈던 호텔만 다시 남겠죠. 네. 그럼 그 호텔들이 다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밖에 또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가격 올리겠네. 그렇죠. 다시 객실 요금 올리고 수익성 좋아지고 수익성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남은 호텔들 여기가 어딜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근데 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뭐 그런 호텔들은 사실 몇 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호텔 신라도 뭐 있고 대림도 이제 호텔을 이제 체인으로 가지고 네. 있고 뭐 이런 네. 데를 찾아보는 거죠. 롯데가 따로 호텔 롯데가 있나요? 없죠. 거긴 비상장이죠. 상장이 아, 비상장이야. 네. 아. 네. 여기까지. 하여튼 오늘 명언이 나왔네. 검색이 잽니까? 누가 죄라 그랬나? 근데 왜 그걸 검색하냐 이거야. 나처럼 억울한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네. 자, 하여튼 뭐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의 또 상상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또 상상할 자유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오늘 호텔 이야기 아주 너무 재밌게 들려주신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염승환 부장과 함께 오늘 주식시장 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